그런데 이제는 어떤 얘기를 나눠봐야 되냐면요. 배도환 선생님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건 이제 다 알게 됐어요. 그죠?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에 이르려면 그 어쨌든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서 좀 가까워져야 뭐 결혼 얘기도 오고 그렇죠. 가는 거잖아요. 그걸 잘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하. 그러니까 저는 네. 처음에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아예 눈길도 안 가요.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아니다 싶었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 거지나 이제 인성을 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조금 관심이 가요. 그럼 그때 가서 또 잘해줘요. 잘해주다가 저쪽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그럼 빡 쳐봐요. 오르지 못할 남은 쳐다보지도 말자고 또 빨리 쳤고.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. 우리 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나를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는 뭘 보고 그렇게 느끼세요? 어떤 모습을 보고? 내가 예를 들어 뭘 잘해줬는데 네. 아, 됐어. 그리고 다른 애한테 막 저기 웃고 떠들고 장난하고 뭐 같이 뭐 예를 들어 밥도 먹으러 가고 그런데 나하고는 아 오늘 수고했어요 선배님 하고 그냥 예를 들어 간다든지 방송국에서 그런 거죠.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잘해줄 때 표현을 하세요? 내가 조금 이성으로서 관심이 있다라고? 그러니까 예전에는 슬쩍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빠 이상의 감정이 없다 이런 얘기 또 듣고 들었을 때 저는 제가 비참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? 왜 비참할까?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리잖아요. 그럼 만날 때마다 제가 슬픈 거예요. 가까이 못 가게 되니까. 이래서 연애를 못 하시는구나. 알겠어요. 알겠죠.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겠죠. 그래. 내가 잘못하는 건... 아니 잘못하는 게 아니 잘못이 아니고요. 예를 들어 우리 사겨 A랑 B가 사귀기로 했어요. 연인으로 좋잖아요. 연인으로 사귀었어요.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나는 당신이 남자를 안 느껴져. 이러면 상처죠. 그치.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 연애의 촉과 눈치가 있어요. 이 상대가 나를 이성으로서 연애의 감정을 느끼면서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동료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 잘해주고 좋아하는지를 대개는 알아차려요. 대개는 못 알아차려요. 그게 문제인 거죠. 없어. 그래서 대개는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인이 서로 그러네 할 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야 그치. 성공률이 높거든요. 근데 그 눈치가 없고 없어요. 그러면 그 눈치가 없으면 그냥 그거를 갖다 정말 그냥 좋은 관계였던 거예요. 동료로서의 그치. 좋은 관계를 잘 지내고 자주 밥도 먹으면 이거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, 성공률이 그래. 굉장히 떨어져요. 그건 완전 다르지. 완전 네, 다르죠. 완전 다르죠. 네, 그게 문제인 거예요.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동료로서 한 1년 작품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김밥도 싸고 오빠 이 김밥 좀 드세요. 이거를 이 상대도 나한테 찌그러린 줄. 네, 이성의 연애 감정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맞는 거죠. 그렇게 잘 지낸다고 다 이성 관계로 발전하지 않거든요. 요 구별이 어떨 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다 사귀면 뭐 동물의 왕국도 아니지. 네, 네, 그렇죠. 네. 예전에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장에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. 예전엔 나 좋아한다 그러더니 왜 다른 여자랑 결혼했냐. 물론 농담으로 하는 수도 있겠지만. 그 친구랑 이제 데이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. 제가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끝까지 감췄거든요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도 내가 싫지는 않았대요. 근데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고 찬스를 놓친 거. 그러니까 그 눈치도... 생각을 해보세요. 아니 아무리 좋은 동료지만 서로가 미혼이에요. 근데 둘이 만나서 데이트 비슷한 걸 해요. 그럼 상대방도 조금 이성의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, 데이트를. 그냥 나왔는 줄 알았지. 그러냐. 아이고.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. 아, 그래? 뭐 그분이 진짜로 배가 대골마가지고 한 끼 식사가 그렇게 간절한 분이었으면 몰라도 그거 아니면은 데이트를 나왔다는 건 정말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? 데이트 한번 하는 게? 오 마이 갓. 와. 아닐 때 고하시고 그렇지. 고해야 될 때 대답 안 하는 거죠. 네. 제가 볼 때는 배도환 고객님 같은 경우는 오빠 진작 라면 먹고 갈래?
딱 라면만 먹고. 아, 아니면 아니야 배 부르다고 안 먹는다. 그렇게 연식을 먹으면 그랬던 적도 있어.